최정상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 새 싱글 앨범 쿠라쿠라의 메인 이미지를 공개하여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5월 12일 8번째 일본 싱글 쿠라쿠라 앨범 발매가 있기 전에 26일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해 메인 이미지들을 팬들에게 선보였는데요. 앨범에 담긴 생동감과 발랄한 에너지부터 뿜어지는 영롱한 아름다움과 화려한 캐릭터까지 트와이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득 담았으며 미모로 사랑스러움을 뽐내는가 하면 분위기 있는 배경으로 화려한 의상을 멋지게 소화하며 우아한 감성을 풍겼다고 매스컴은 또한 전했습니다. 이번 싱글 8집 쿠라쿠라의 동명 타이틀곡은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씨가 직접 작사를 담당하여 상대를 만난 순간 둘만의 세계로 깊게 빠져들어버릴 것만 같은 소중한 감정을 아름답게 가사로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쿠라쿠라는 사랑을 주제로 삼은 곡이므로 사랑이 주는 미묘하고도 아름다운 마음을 섬세한 영상과 안무로 잘 묘사한 작품이라는 것이 매스컴의 평이었습니다. 최근 트와이스는 코로나로 무대 활동 제약으로 직접 참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팬들에게 6일 일본 온라인 라이브 트와이스 인 원더랜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현지 팬들에게 첨단 기술을 접목한 특별 무대를 선사하였는데요. 2020년 기준 한일 음반 누적 출고량 1000만 장을 달성하는 등 국내외 막강한 입지를 든든히 과시 중인 트와이스는 이번 5월 새 일본 싱글 발매로 다시 한번 세계 여러 팬들에게 인기몰이를 예고하였습니다. 항상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일상의 삶을 언제나 밝고 명랑한 모습에서 위안을 찾는 팬들에게 큰 용기와 응원과 희망을 더해주는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2021년은 트와이스가 이전보다 더 언제나 향기로운 꽃길만 걸어가시길 바라며 항상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팬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